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서 약 2배가량 자폐 위험성이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더 자폐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한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 흔히 자폐증, 자폐아, 자폐인 이렇게 많이 불러서는데 자폐 스펙트럼은 뭔가요? 과거에는 이제 자폐증 그리고 고기능성 자폐에 해당되는 아스퍼거 증후군 이렇게 서로 각각 구분해서 불렀었는데요. 아주 중증도의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부터 거의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정상적인 인지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기능성 자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렇게 진단 기준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쉽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또는 소위 말해서 분위기 파악, 비언어적인 이 정황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고기능성 자폐이자 어떤 특정 영역에서 고도의 지능을 발휘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할지라도 상황 상황에 대해서 그 순간 맥락을 이야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시나리오대로 자기가 습득한 것을 훈련한 결과이지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그런 소통이나 맥락에 대한 것을 습득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나 고기능성 자폐도 보통은 이제 이공계 뭐 코딩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그런 의학같이 주로 데이터, 기계 또는 동물 이렇게 비휴먼적인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치더라도 사실 변호사와 같이 그런 고도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과 소통 능력까지 중요한 직업을 갖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폐 스펙트럼 하면 아스퍼거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뭐 저기능 자폐, 고기능 자폐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던데 그러면 우영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우영우는 아주 높은 고기능성 자폐에 해당되고요. 그렇게 특정한 영역에서 고도의 지적 능력까지 발휘하는 경우에는 흔히 이제 autistic servant 또는 servant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고기능성 자폐, 과거의 명칭으로 치면 아스퍼거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영우의 이제 실제 롤모델로 꼽히는 게 이제 템플 그란딘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템플 그란딘은 동물학 박사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적에 자폐를 알았는데 다행히 언어 발달이 잘 되었고 지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고기능성 자폐였어요. 사회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그건 이제 또 우측 뇌 내신경계 발달 장애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한데 그 많은 것들을 좌뇌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례였죠. 그럼 자폐는 왜 생기는 걸까요? 뇌 발달상의 문제로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자폐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이런 양육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이해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현대의학적으로 엄연히 이것은 신경 발달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폐 아이들은 굉장히 특정 감각에 대한 과민성 그것이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가 시각 심지어는 미각이나 후각 등 특정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과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에서 봐서 알듯이 언어 발달과 지능이 발달되지 않은 자폐와 그 다음에 언어와 인지 기능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고기능성 자폐처럼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좌측 뇌와 우측 뇌가 다 발달이 안 되면 좌측 뇌의 언어나 수학과 같은 커뮤니케이션과 지능에 관련된 것까지 발달이 안 되는 건 아주 이제 전형적인 자폐. 우뇌가 상대적으로 발달이 안 돼서 사회적 맥락이 된 이해나 소통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스퍼거 신드롬이나 고기능성 자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의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해당되는 우뇌는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엄마 뱃속에서 뇌신경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는 태어났을 때 벌써 성인기에 맞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뇌세포를 이미 만들어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임신 후반기에는 이 뇌가 폭발적으로 막 발전을 합니다. 뇌세포도 분열해서 막 숫자도 늘어나고 쫙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뇌세포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진 뇌세포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잘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 가서 시각을 담당할 뇌세포는 후두엽 쪽으로 가야 되고 청각을 담당할 뇌세포는 이런 측두엽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뇌 피질에 보면은 소위 맨 겉을 이제 회색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뇌세포들이 이렇게 층층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이동하는 것이 맨 아래 곳에 있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대로 세포가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잘 레이아웃이 잘 맞춰져서 이동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포가 이동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이동이 안 돼서 제 위치에 세포가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정렬하지 못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거나 세포가 막 기울어지거나 너무 막 나가거나 이런 세포층들은 제대로 된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포가 잘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는 세포들끼리 서로 시냅스라고 하는 세포의 회로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포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서너 살 먹을 때까지 보면 세포들 간의 서로 연합, 이 시냅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깐다내기 같은 경우는 뭐 보고 듣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반응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에 노출이 되면은 눈도 맞추고 엄마가 웃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웃음이라고 하는 반응도 하게 되고 뭔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세포들이 제 위치에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시냅스 회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복되고 의미 있는 정보인지 불필요한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지는 거는 우리가 통증이라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말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힘겨워하지 않죠. 근데 그런 감각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지는 것을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뇌 회로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신호와 노이즈를 잘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럼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자폐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자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왔는데 사실 제가 이 내비게이션에 다루는 내용들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구독자 수를 빨리 늘려야 되는데 불편한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이 미국의 CDC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Assistant Reproductive Technology라고 하는 것이 인공수정인 것이죠. 인공수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난자와 정자를 추출해서 이렇게 비커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기들끼리 세포결합을 해서 수정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조차 안 될 때는 직접 이렇게 바늘로 정자를 싹 골라가지고 난자 안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서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할 경우에 약 두 배가량 자폐 위험성이 증가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도 분만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유도 분만을 하게 될 때는 스스로의 자궁 수축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옥시토신 주사제를 쓰게 되는데요. 자궁을 수축하기 위해서 엄마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자궁도 수축하고 그게 태아에게 넘어가서
태아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엄마하고의 이제 애정 관계,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뇌를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게 부족해서 만약에 이제 인위적으로 합성 옥시토신을 주사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자궁 수축을 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태아에게 너무 과량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과량이 확 분비가 되면은 오히려 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셧다운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호르몬에 오히려 작용을 안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아는 필요한 옥시토신을 받아들여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뇌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시토신이 결핍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보시더라도 자폐아이와 정상 아이들을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남자에게서 자폐가 발생할 위험이 한 3.4배 또 2.8배 뭐 대략 평균 3배 정도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분만이 잘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도 분만을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더 자폐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유도 분만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할 경우엔 자폐 위험 상대 위험도가 한 4.6배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편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왕절개를 해서 분만한 쥐 실험을 해봤어요. 제왕절개를 했더니 그에게서 태어난 쥐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쥐에게 새끼 쥐에게 옥시토신을 살짝 투여를 해봤더니 다시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옥시토신에 노출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은 아기가 엄마의 질을 통해서 태어날 때 엄마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좋은 유산균들에 노출되면서 그것이 아이의 이런 구강을 통해 가지고 장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것에 노출되기 전에 먼저 엄마의 좋은 유익균들이 장에 들어가서 장을 코팅해주고 장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엄마 질에 있는 그 좋은 유산균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처음부터 잘 건강하게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아토피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항생제를 쓰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항생제를 쓰면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칫 면역 기능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장에도 이 곰팡이가 과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체내에서 자폐아와 건강하게 발달한 애를 비교를 했을 때 자폐아에게서는 약 36.5% 3분의 1 이상에서 곰팡이균이 양성이 나왔고 건강한 애에게서는 14.3%만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자폐아에게서 특히 굉장히 높은 곰팡이 관련된 항체 검출된 애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뭐 곰팡이가 장에서 증식하는 게 정말 자폐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장내 곰팡이가 과다하게 증식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시면 부적절한 웃음, 또 수면장애, 피로나 우울감, 인지장애, 부주의, 과잉행동, 또 자기 자극적 행동이나 고음의 비명 같이 자폐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문제들이 이 곰팡이 과증식과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곰팡이가 과증식되는 그 원인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면역이 저하된다든가 스테로이드 같은 걸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장에 곰팡이가 과증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에 곰팡이가 과증식이 되었을 때 곰팡이 자체에서 분비하는 이 독성 물질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에서 곰팡이가 과증식이 되게 되면 이 소위 말해서 옥살레이트, 옥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체내에 더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옥살산은 뭐냐면은 이제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같은 걸 보면 그 이 결석의 주요 성분이 칼슘과 옥살레이트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 몸에서 크리스탈 결정을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변에서 옥살산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한 건데 결정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콩팥에서 신장결석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뼈, 관절,
근육 또는 안구, 신경조직 이런 데 다 침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폐 아이들하고 건강한 애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건강인에 비하면은 상당 부분 이 혈중 옥살산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폐 아이들은 그런 결정체들이 여기저기 조직에 다 있으니까 닿기만 해도 아프고 자극만 해도 아프고 또 근육이 이렇게 경직돼 있고 뻣뻣하고 셀프 크라잉 뭔가 고통스럽고 막 울부짖고 얘는 이제 뭔가 고통스러운데 사실 밖에서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자, 그러면 이제 옥살레이트를 줄여주는 저 옥살레이트 시기를 했을 경우에는 자폐아이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실제로 이제 미국의 자폐 아동 자폐 부모님들의 그 모임에서는 이 저 옥살산 식이요법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랬을 땐 자폐 증상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게 좋을 만한 음식들은 실제로 우리 몸에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음식들이 꽤 많아요. 바로 녹색잎 채소, 시금치, 케일, 우리 그린 스무디 디톡스 하려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런 그린 스무디가 체내 옥살산이 높은 아이들이나 자폐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칸이나 알몬드, 베리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옥살레이트가 좀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인공수정이나 분만이나 그럼 이제 아예 장만의 문제냐 이것이 그러면은 다 엄마가 애를 어떻게 임신하고 낳는 것만의 문제냐 그러면은 사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인공수정, 또 유도분만, 또 제왕절개 다 증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알아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불편한 질식, 신경 발달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원인과 그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